안전 선수의 클로우 그리고 오늘 벨로렌 선수는 케미로 계속 출전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이번 싸움 아무래도 견제 자체가 네. 좀 거리 길이는 클로우를 낀 꼬챙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풀. 아, 일단 패러로 구석을 몰고 있네. 벨로렌이고요. 잡기 낚시 성공. 마무리는 아닙니다. 와. 와. 진짜 벨로렌 선수 플레이는 깔끔합니다. 아니 뒤중속 확인을 요즘 너무 잘해요. 네, 깔끔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거 다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벨로렌 선수의 플레이는 그 이제 뭐 제 기준에서 하면은 내가 하면은 스포 플레이인 플레이를 네. 굉장히 좀 정갈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할까요? 확실히 구성을 속 상황에서의 히트하기는 벨로렌 선수가 실패하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때릴 수 있는 기회에서 정말 세게 때려줄 수 있는 선수라서 그렇게 이제 CPT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나올 수 있나요? 이거 자리 바꾸려고 이렇게 때린 건데 네. 방금 안 걸렸어요. 하단 대국 나오기도 힘들었고 트리거를 일단 자리 바꿔주고 있는 리자드 필드로 나오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맞출 생각 맞추면 좋았겠지만 그건 지장이 힘들었고요. 아이고 마무리죠. 100포인트 마무리예요. 마무리입니다. 착착착 벨로렌 선수가 첫 번째 세트가 되어옵니다. 강선 히트 확인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벨로렌 선수가 네. 본인이 때릴 수 있는 기회에서 정말 세게 때려주면서 이장 선수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CA 맞으면서 가면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아프게 맞았죠. 벨로렌의 첫 번째 세트 선취고요. 공대공 방금 노려서 보고 점프한 것 같은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원래는 아까도 방금 전에 거리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네. 벨로렌 선수가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어요. 오우. 싸게 나올 수 있나요? 아, 결국 트리거를 씁니다. 이건 비싼 가치예요, 생각보다. 예. 아, 클로 떨어졌고 무기가 떨어졌어요, 일단. 지금 꼬챙이 약점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는 아, 가면도 떨어지고 중발 역가드 대공이 와 대쉬로 따라갔어요. 계속 한번 네. 걸어보는 리자드인데 찍고 다 맞고 이거 트리거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출 것인가. 아 마지막에 잡기 요건 못 참죠. 아 체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매치포인트 네, 참을 수 없었어요. 이엑스 바르셀로나 같은 거라도 잘 써주면은 모르겠는데 대결에서 네. 누가 점프도 안 되고 대공 보세요. 구석에서 이렇게 대공 쳐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클로이 쪽에서 죽을 맛일 겁니다. 어? 이거 세게 때려야죠? 야 일단 때릴 수 있으면 다 때려준다. 네. 다 때려 퍼버주고 있는 리자드 선수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시 뒤잡기 이제는 트리거만 좀 잘 운영을 해주면 이장 선수가 가져가는 라운드 가져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벨로렌 선수 지금 CA 있거든요. 뭐 하나 맞으면 게이지 하나 썼고요. 더 압박하려는 벨로렌의 그림입니다. 큰 그림 잡히면 안 되니까 게이지 세 개 다 털었고 예. 오! 어! 자! 와 죽을 뻔했어요. 이 트리거 있긴 있거든요. 게이지 하나랑 맞추면은 맞추면 양양 잡기로 마무리 벨로렌의 승리. 리자 선수 여기까지입니다. 와 벨로렌 방금도 약발 잡기가 아니라 네. 약발 잡기였어요. 사실은
저기에서 케미의 선택지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방어한 입장에서 그것도 클로우의 입장에서 모든 네. 걸 다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 벨로렌 선수 정말 강해졌네요.